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묵은지 활용편인데요. 여름 지나고 가을이 이제 되려 하면 작년에 담았던 묵은지가요. 그나마 좀 짜게 담거나 아니면 잘 보관된 김치는 아직 좀 드실만 한데요. 싱겁게 담았거나 하시면 지금쯤 아주 맛이 쉬어져서 그냥 먹기는 좀 그렇고 버리기도 좀 그렇고 아주 애매한 상태가 오면요. 요 상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봉지 사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두셨다가 어느 계절이든 꺼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낸 거는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에는 좀 식감이 떨어져도 아쉬운 대로 그냥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김치찌개에 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시면은 물에 씻어서 이렇게 이렇게 물에 씻어도 그래도 또 많이 새콤한 거 있죠.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물에 너무 새콤한 맛을 조금 우려내야 됩니다. 좀 우려내서 참기름에 묻혀서 그냥 쌈싸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육수용 멸치를 넣고요. 한번 졸여보겠습니다. 한 시간이나 너무 쉬면은 사실은 하룻밤을 우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맛 좀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담가 놓겠습니다. 아주 많이 쉬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만 담. 묵은지가 저는 그렇게 큰 쪽은 아닌 것 아니고요. 좀 작은 겁니다. 이거 한 두 쪽인데 묵은지 양은 또 상관없는 게 묵은지에 따라서 뭐 양념만 조금 추가되고 더 적게 넣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 차이지 괜찮습니다. 냄비가 크면은 이대로 그냥 얹으셔도 돼요. 냄비가 작으면은 사이즈 맞추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씻어두었던 다시마고요. 이것도 같이 넣어서 졸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멸치 이거 보죠. 한 주먹 따듬는 거, 머리랑 내장 뜯는 거 한 주먹을요 밑에다 깔고요. 그리고 종이컵에 물 한 컵을 넣어줍니다.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양념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진간장 저는 두 스푼 넣고요. 멸치와 다시마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맛술 제가 한 두 스푼만 넣을게요. 올리고당 한 네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대파는 이렇게 한 뿌리만 넣어줍니다. 김치를 잘라서요. 이거 꼭지도 그냥 넣으시면 돼요. 냄비 사이즈에 맞춰서 한 3등분 이렇게 뚜껑을 덮어두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불은 아주 최하로 낮춰서 이렇게 조금 쪄주시면 되고요. 밑에서 지금 다시마와 멸치에서요. 그렇게 올리고당까지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맛있는 국물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졸여줍니다. 졸이는 시간은 이렇게 해서 한 2, 30분 푹 졸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졸이시면 되는데요. 졸이시는 중간에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조금 더 이렇게 부어서 끓여주셔도 되고요. 너무 신맛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사실은 단맛을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신맛 잡는 데는 단맛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드셔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드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한 20분만 콕 익혔는데요. 한 30분 정도 더 끓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약간 식감 있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2, 30분 아니면 푹 무른 거 좋아하시면요 불을 낮춰서 물 좀 더 부어서 푹 익히셔도 돼요. 물렁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요 잘라서 드시고 멸치도 골라서 드시고 하시면 돼요. 묵은지 조림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